이상으로 소리를 멀리 보내서. 그러니까 야호의 시절에 야호. 야호 소리를 외치면은 메아리를, 그러니까 산을 열심히 올라갔어. 그러면 야호 올라가는데 자기의 어떤 안에 있는 그걸 터뜨리잖아. 야호 이렇게 하지. 우리가 소리 예쁘게 내려고 해서 야호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런 느낌으로 소리를 눈구비를 멀리 보내서. 이번에 이제 두성 한번 해볼까요? 두성 소리는 최대한 소리를 일단은 갖고 있어. 소리를 허밍 알지? 허밍이라는 거 들어봤어? 허밍. 허밍을 이렇게 내지 말고 갖고만 있어. 소리를 자기만 느끼게. 시작. 여기 꺾이지. 이게 특징이라고. 그래서 육성에서 두성 가는 건 좀 쉬운데 두성에서 육성 내려가는 건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그게 발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있잖아, 그지? 그걸 연습을 할 때 이 발음이 육성으로 나오기가 힘들어, 그지? 이 발음은 일반 사람들 이를 내라는 건 이를 지금 받쳐 있잖아. 근데 그거를 열어야서 나가져요 소리가. 그거를 육성스럽게 내야 된다. 우리가 이어 했지? 그거를 이 발음으로 그대로 붙이는가 봐. 이어이. 그쵸? 큰 변화가 없지. 육성 나가면서 이가 되는 거지. 자, 시작. 이어이. 네. 두성과 육성의 꺾임이 이렇게 벌어질수록 그 느낌이 나겠지. 근데 우리가 두성 소리를 이렇게 강하게 내려고 해서 이렇게 앞으로 조금 내려버리면 꺾임이 좁아져요. 볼륨 차이도 있어야겠지만 꺾임 차이는 부담을 해야 되고. 좋아요. 하나, 시작. 그러면 두성에 대한 걱정은 일단 없죠. 육성만 이제 신경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고음이 높다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버리면 소리가 일단 터져.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최대한 띄워서 내라 그랬죠. 이도 잡으라 그랬어요. 높을수록. 차라리 오히려 줄이려서 줄여가지고 격차를 올려서 연습한. 나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키우는 건 얼마든지 키울 수가 있다 그랬지. 소리를 작게 했다는 연습을 해봐. 두성을 깨끗하게 되는 게 좋습니다. 시작.